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곤지암 리조트에 있는 화담숲에 들어와 봤는데요. 어우, 요즘 여기 역세권 되니까 그 숙박 안 하는데 여기까지 당일치기로 온 사람도 엄청 많아가지고 올라오는 것보다 힘들어. 어우, 역세권이 무서워 여기는. 근데 여기가 숲을 보니까 약간 되게 조금 산만 자연 그대로고 약간 되게 여기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저거세! 저 인위적으로 만든 거. 참. 참고로 여기는 뭐 되게 그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물품들이 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평소에 뭐 좀 여기서 당연히 취사 안 되고 음주 안 되고 음료수는 되더라고요. 근데 음료수 되는 거인 줄 모르고 아까 올라오기 전에 커피를 원샷을 해버렸어. 더 이상 외롭지도. 저기 보면 곤지암 리조트 슬로프가 있어요. 겨울엔 저게 눈이 덮여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좀 가려졌는데 절로 가면 골프장이 그 골프 필드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곤지암 리조트 슬로프. 참고로 저는 여기서 스키를 타본 적은 없어요. 제가 여기 리조트를 두 번째 와보는데 여기서 스키를 타본 적은 없어요. 지하철로 올 수 있는 권이긴 하거든요. 여기가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 여기 소나무들 많이 심어져 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휘어진 소나무다. 약간 뭐 그런 건데. 소나무 숲이래요, 여기가. 소나무 숲이고, 이렇게. 그냥, 좀 약간 그냥 산책하는 길이에요. 이런 계곡도 물소리가 그 리조트에서 다 들려요. 그래서, 밤에 계속 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잠을 못 잤어. 여기는 되게 좀 뭔가 특이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쪽에서 물이 내려오고 이쪽에서 물이 내려오고 그리고 다이빙 하는데요. 아, 들어가고 싶네요. 하지만 여기는 근접 촬영 삼가해달라고 하네요. 뭐 근접 촬영 뭐 이거 렌즈를 앞으로 당기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거 프레임이 깨져가지고요. 지금 다들 저 위에 화장실에 올라가 있구나. 어쨌든 나는 좀 여기서 촬영 좀 더 하다가 올라가도록 하겠어요. 네, 여기 화담숲은요 여러분들 그 이제 경강선 이용하면 그 곤지암역이 있잖아요. 곤지암역에서 그 곤지암역이나 그 곤지암 터미널에서 이제 곤지암 리조트로 가는 그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거를 타고 이 리조트 입구까지 와서 이제 화담숲 전용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갈아타가지고 여기 숲까지 들어오시면 이제 화담숲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요즘 이거 그 경강선 개통된 이후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여기 지금 이 리조트 와가지고 어젯밤에 하루 잤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 얼굴 상태가 지금 몰골이 많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역세권이 되고 나니까 이제 오히려 그 리조트에서 여기까지 오려는 사람들이 그 셔틀버스는 아마 좀 현실적으로 이용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모차나 거동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 휴일에는 리프트가 운행된다고 해요.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는 뭐 알아서 가시는 거고, 그런 거 아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어서 계속 한번 좀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그 산책길이 쭉 있는데, 그래서 그 모노레일 타고 한 그 승강장을 두 군데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출발하는 곳이 1번 승강장이고, 그리고 이제 2번 승강장, 3번 승강장 그렇게 있고, 다시 돌아오는 승강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이용하면 여기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입구에서 지도를 한번 쫙 보고 여러분들의 그런 체력, 사실 나도 체력은 퇴물인데, 그런 컨디션 잘 고려를 해서 여기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좀 어떻게 조성해 놓은 폭포물들이 한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잠잠해.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저기는 물고기들 있어요. 아, 배고파. 네, 여기 화담숲은 여기 이게 모노레일이 있어요. 이 모노레일 타고 올라와서 탈 수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타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올라왔다가 타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끊어가지고 여기 타고 내려가면 되고요. 네, 요분들이 수고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하면요, 여기서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한번 쫙 보세요. 이제 내려간다, 절로. 여기가 그 각도가 거의 롤러코스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타고, 네, 지금 이제 원래 친척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유모차하고 이제 꼬맹이들만 이제 여기서 내려보내고 나머지는 이제 걸어서 내려가요.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간다. 갑자기 경사가 급 꺾이죠? 네, 저렇게 내려가요. 네, 여러분, 뭐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이 있다고 하는데, 진달래가 피는 철이 아닌가 봐요? 응, 어디 있다는 거지? 진짜 날 보기가 역겨워서 뭐냐 가버렸나요? 뭐 내가 말없이 거기 보내주려고 했는데. 네, 뭐 그렇다고요. 네, 여기는 뭐 그 분재 온실이래요. 네, 도봉산 자원봉에도 뭐 이런 명소 명경관. 아, 여기 이렇게 그 모조로 만든 거야? 월악산 옥순봉. 네, 여기는 그거죠, 단양팔경. 옥순봉은 단양팔경이죠. 내가 이거 보고 웃겨가지고 역시 모조였네요. 네, 촉성루 의암, 네,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무등산 입석대를 만든 거래요. 이게 무등산에, 무등산 최근에 국립공원 됐죠?
네. 지금 저는 이제 그 분재 온실을 갔다가 지금 이제 여기 그 분재들 그냥 여기 놔둔 그 분재원? 그냥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분재들 있고. 집에서 분재를 안 키우니까. 그런 거 안 키워요? 그런 거 안, 일단은 키울 시간이 없죠. 글쎄요. 그냥, 자연으로 귀농해서, 원예 방송이 날까? 뭐, 돈이 없네요. 동굴 안에서 노래를 불러보래요. 음향 효과가 있다고? 아, 그래서 한번, 네, 목을 풀어보고 가도록, 한번 풀어볼. 아, 여기 나가는 게 있네. 여기 나가. 기계가 있네. 이걸로 음향 효과가 있는 거라고 할까? 그건 모르겠네요. 와, 여기가 되게, 물소리가 되게 막 청아해요. 물소리 막 되게 청아하고, 네. 그러네요. 물. 역시 소나무는. 그리고 여기 날씨가 좋으니까 이 카메라가 화질을 엄청나게 잘 받쳐준다. 우와. 여러분. 여기 무지개가 보여서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 이게 날씨가 아주 좋을 때도 이렇게 이게 물 사이에 이게 무지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와, 내가 이런 데서 무지개는 진짜 처음 봐요. 와, 여기 굉장히 뷰가 좋은데 여기를, 이 길을 들어갈 수 없대. 와, 이 길을 막아놨대요. 여기 길을 막아놨대. 와, 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네,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쪽에 그 모노레일이 내려와요. 이쪽으로 모노레일이 내려와서 이제 여기가 이제 모노레일 제1승강장이 원래 출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걸어갔다 와도 되고, 진짜 걷기가 힘들거나 그냥 뭐 급하다 그러면 그냥 아예 한 바퀴 그냥 쭉 타고 와도 돼요.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지금 곤지암이 이제 2년 전에 역세권이 됐잖아요. 2년 전에 역세권이 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휴일에는 뭔가 되게 좀 그 조용하게 관람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좀 평일에 오시고, 네, 가급적 평일에 오세요. 어차피 이제 곤지암역에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 평일에 오시기를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야 뭐 그 친척들하고 그 이제 이번 연휴 때 여행 와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토요일에 보게 된 거지만, 네, 평일에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